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 암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소리가 안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잘 들으시면 들려요. 근데 또 잘 듣다 보면, 소리도 들리지만, 말씀까지 들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새해 첫날,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 2024년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제가 2019년 4월에 폐암 선고를 받고 이제 5월달에 수술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폐암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완치죠. 근데 완치가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 완치는 아주 어려운 목표고 1차 목표를 두는 게 5년 생존입니다. 5년 생존율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 5년 사는 게 힘들다고? 제가 생존율이 낮았으니까. 그래서 한참 더 살 줄 알았는데 5년 생존율을 얘기할 때 아, 내가 5년도 못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5년까지 사는 해입니다. 이제 몇 달만 살면 5년을 삽니다. 그래서 아유, 성공했네. 5년 생존율을 목표로 했는데 살아남았다 이렇게 싶어서 2024년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던 죽음이 주관적으로 다가왔어요. 조금은 멀리 있는 줄 알았던 죽음이 이렇게 코앞으로 탁 오더라고요. 무섭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암, 죽음, 5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린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잘 살아야 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 큰아이가 뉴욕에서 그 유학생활을 했는데 우리 큰손녀 딸이 그때 어려서 같이 가 있었습니다. 돌반 된 아이가 미국 갔었는데 유치원을 갈 때가 되었어요. 근데 뉴욕은 유치원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유치원이 1년에 뭐 2만 5천 불 그래서 그걸 못 보냈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가면 되지 심상이 생각하고 못 보냈는데 우리 큰손녀 딸이 그 책 읽을 줄도 모르는 게 영어도 모르는 게 영어책을 거꾸로 들고 열심히 읽더랍니다. 우리 며느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주 마음 아픈 소리를 했어요. 그 조그만 게 우리는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아, 그 바람에 유치원 보냈잖아요. 거기 찾아보니까 1년에 한 6,000불 정도 내면 되는 카톨릭 수녀들이 하는 유치원이 있어서 그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린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나는 암에 걸려서 오래 못 사니까 더 잘 살아야 해.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아주 좋은 이름을 붙였어요. Beautiful Ending. 어차피 나는 내려가는 길이다. 뭐 암이 안 걸렸다고 올라가냐. 나도 이제 어차피 내려가는 길인데 근사하게 죽어야지. 근사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암은 어떤 지혜를 주어요. 그 남은 삶을 지혜롭게 아끼면서 잘 살 수 있는 그것을 주었어요. 잘 살고 싶었어요. 헛된 짓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천년 같은 삶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고 5년을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라 그랬거든요. 저는 암에 걸려서 지혜를 얻었어요. 삶이 짧아졌으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세월을 아끼나?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 속에는 또 다른 의미의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이게 전혀 다른 말 같아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말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전혀 딴 말인데 붙여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잘 활용하면 세월을 아낀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낭비하면 그건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아,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구나 하는 답을 얻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가 온다. 근데 그 기회의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잡으면 갈기가 있어서 잡기가 쉬운데 어영부영하다가 놓쳐서 뒤에서 잡으려면 머리 없어서 못 잡는다.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 나 세 번째까지 안 간다. 첫 번째 잡아야지.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어지는 기회를 말씀하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기회는 세 번 온다. 이거 사기예요. 이거 사기예요. 하나님은 기회는 세 번 온다 소리를 안 해요. 기회는 미래에 있다. 그것도 사기예요. 기회 주어졌어. 주어진 기회를 얘기하지. 주어지는 기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만 주어진 기회를 인정 안 하고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주어지는 기회를 얘기하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얘기해요. 근데 그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수원지에서부터 물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집에 수도꼭지까지 오잖아요. 틀면 몇 분 후에 물 나와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틀면 몇 분 만에 물 나와요? 그냥 나오잖아요. 이게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 번이면 이게 뭐 복권 당첨하듯이 오는 거잖아요. 세 번이란 말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인생의 파이프라인은 기회로 꽉 차 있어. 틀면 나와. 지금 나와.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되지만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난 왜 암에 걸렸지?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렵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지? 우리는 기회라는 것이 내가 완치 판정을 받는 날, 그날 오는 거 아니에요? 난 지금 아직도 암, 뭐 투병, 그 완치 판정을 못 받았으니까 아직도 암 진행 중인데 기회는 이게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지 제가 지금 암 투병 중, 전 3개거든요, 암이. 근데 지금이 무슨 기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기회라, 지금도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어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키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열쇠예요. 모든 일에는 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면 고난도 암도 실패도 역경도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믿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필연이에요. 우연한 일이 일어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이 계신데 무능하시든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한테 관심이 없든가. 그러면 우연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요. 전능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사랑은 뭐예요? 관심이에요. 내 눈동자를 지킨다. 내 머리털을 해신다. 이게 관심이거든요. 난 너에 대해서 다 알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너한테 일어나는 일은 없어.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너 언제 암에 걸렸냐? 너 암에 걸렸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뜻이 있대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게 원칙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좋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쁜 걸 주실 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지?
여긴 무슨 뜻이 있을까? 그래서 뜻을 깨달으면 그것이 기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편에 있잖아요. 시편의 기자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고난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의 뜻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주의 뜻을 깨달았더니 고난도 유익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담임 목사 하던 교회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제가 굉장히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조그만 교회였는데 거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시던 아주 가난한 목사셨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굉장히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돈에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사업이랄 것도 없겠지 조금만 장사를 시작했겠죠. 고등학생 졸업하고 그런데 그 우리 집사님은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 같아요. 하여간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 거짓말하고 그러진 않았을 텐데 매일 밤 골프백으로 돈을 하나씩 가지고 왔대요. 그거 뭐 1년에 한 번만 가져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근데 매일 들고 와서 그때는 돈을 세는 기계가 없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세다가 잠들고 싶어라 뭐 이런 하는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돈 세다가 지쳐서 다 못 세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돈을 그렇게 벌기 시작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가 쉬울까요? 세상과 가까워지기가 쉬울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거든. 뭐 꽝꽝 되니까 하나님 저를 비키세요. 뭐 그 정도 됐겠죠. 그래서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안 내버려 두셨을까요? 안 내버려 두죠.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이 징계하시느니라. 이분이 부도를 낸 게 아니라 장사 사업이 잘 됐으니까 큰 부도를 맞았대요. 사기성 부도를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회복 못하고 휘말려서 뭐 흑자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부도 낸 사람 도망가서 못 잡았는데 자기가 부도 낸 건 잡혀서 재산 다 날라가고 어쨌든 감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세상과 가까워지게 생겼을까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생겼을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그 구속하고 좀 다른 거지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성경책 놓고 너 성경 읽어라 뭐 시간 하루 종일 없으니까 성경 읽다가 깨달은 게 아 내가 돈 좀 벌었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니까 혼내키시느라고 이랬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부도나고 망하게 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았어요. 그거 깨달으라고 치신 거거든요. 그거 깨달으면 하나님은 몽둥이를 거두셔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풀려났어요. 잘 해결이 됐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제가 왔을 때는 다 해결되고 와서 다시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인데 또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엄청 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11조를 보니까 아니죠. 11조가 엄청난 거예요. 이 집사님은 도대체 뭘 하기에 돈을 이렇게 버냐.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차가 타고 다니는 차가 1200cc 그때 뭐 엑셀인가 이제 폰이 다음으로 나온 차 그거 중고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차를 끌고 다녀서 11조하고 차가 안 맞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분들도 안 맞아요. 그래서 목사가 아 차를 보면 이랬는데 이분은 거꾸로 나 처음 봤어요. 11조하고 차가 안 맞는 거꾸로 안 맞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이해가 안 된다. 신방을 갔는데 잠실에 살았는데 그때 잠실에 1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1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는데 방 두 개 딱 붙어 있고 부엌 있고 끝이에요. 화장실 있고 텔레비전 하나 놓을 공간이 안 나오는 게 10평인데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서 물었어요. 집사님 사업 잘 되세요? 그러면 잘 되죠.
뭐 내가 다 알죠. 11조 보니까 다 알죠. 근데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이 됐었는데 차는 그게 뭐고 집은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동안 그 졌던 빚 갚느라고 빚 다 갚느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빚 갚는 거 너무 재밌어. 빚 갚는 걸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떼먹는 게 재밌지 뭐 갚는 게 힘들지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목사님 빚 갚는 거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그랬더니 그 기대치 않다 포기했던 사람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갚아주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목사 아들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조금 돌리는 것 같아서 아 사는 게 참 기뻐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집사님 그때 잘 망했네 그랬더니 아예 잘 망했어요.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목사님 그때 안 망했으면 난 망했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난 망했어요. 망하게 하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뭘까?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돌이키니까 뜻을 깨달으니까 그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었잖아요. 저는 2019년 폐암, 2020년 전립선암, 2021년 갑상선암 연례 행사로 3년을 치렀어요. 아직 다 졸업은 못했어요. 암에 걸리니까 얘하고 친하더라고요. 유튜브 여기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까 이게 보면 암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아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아는 게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암 충만한 삶을 사는 게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암 충만이에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 목사인데 암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는 건 억울하다 싶었어요. 제가 40대 우리 김 목사님 그 이제 동안깨자가 목사였는데 그때 제가 치열한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개혁한답시고 덤벼들었다가 죽다 살았어요. 목회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육적으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힘든 때 제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면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살아났어요. 새벽 기도를 드린 도하러 가잖아요.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한 10분 요 정도 설교하는 건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다 힘들어서 무너지니까 설교가 안 돼요. 그래도 그냥 가요. 할 수 없이 가지. 시간이 됐으니까. 그 마음이 깜깜해요. 그래도 교인들은 설교 들으려고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그때 하나님이 참 살리시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찾고 뭐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오늘은 또 어떻게 설교하나 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말씀인가 이렇게 탁탁 들어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어제 얘기도 아니고 내일 얘기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날 그게 탁 들어오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이렇게 보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을 만들었어요. 그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어요.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은혜로 날마다 기막힌 고난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고난을 이기더라고요. 그거 제가 한번 경험했거든요. 고난이 은혜를 이기기도 하지만 은혜가 고난을 이겨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도 너무 힘들어서 암 붙들고 이러지 말고 암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운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키지 말고 성경 펴자. 그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암의 고난을 이기자. 그래서 다시 날기세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 영화를 공부했어요. 영상 전공이니까. 아빠 목사잖아. 그치. 그거 혼자 하지 말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쉽게 말하면 요즘 애들 얘기하면 공유해. 사는 거 다 힘들어 사람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은혜 받아서 저거 하면 같이 나누면 같이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작한 게 날기세요. 2019년 6월 17일. 우리 목사님 어머님은 6월 18일이시래요. 근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날기세게 오늘 지금 여기 오세요. 예, 그러셨네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면 여기 은혜로 꽉 차면은요, 우울한 거, 두려운 거, 불안한 거, 속상한 게 와요. 왔다가 여기 자리가 없네. 내가 아침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이게 마음이 탁 펴지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게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튕겨 나갔어요. 그래서 4년 반을 잘 이겨냈어요. 이제 암 환자들이 제일 그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든 날이 뭔가 하면 CT 찍고 그 결과 들으러 가는 날이에요. 저 폐암 수술 잘라내고 첫 번 CT를 찍었어요. 이게 양심적이면 첫 번 CT는 깨끗해야 돼요. 수술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한 1년 후에 재발됐다, 뭐 몇 년 후에 재발됐다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이거 잘라내고 첫 번째 여러 번 찍어본 거면 양심이 있으면 깨끗해야 되거든요. 수술했으니까. 그래서 전 첫 번째 걸렸어요.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보여주는데 둥그란 게 뭐 있더라고. 잘라낸 자리에 다시. 의사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다시 재촬영하자 그래서 재촬영을 하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보러 가는 날. 아, 심란하더라고요. 이거 재촬영까지 했으니까 이게 확률이 나쁜 거예요. 이제 재발되면 아주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 암 환자 고난의 길로 가는데 그때 불안하죠. 불안한데 내 속에서 이렇게 평안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솟아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좀 요양하던 데서 이렇게 소파에서 앉아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찬송가가 하나 속에서 터졌어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내 속에서는 솟아나지가 않더라고요. 샘이 말랐어, 암 때문에. 그 CT 재촬영한 것 때문에 기쁨, 평안의 샘은 다 말라서 나한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주세요. 비처럼 내리면 나 가서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평화를 달라고,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는데 그게 이제 고장날 레코드처럼 계속 이렇게 되는데 진짜 평화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날기세를 할 때인데 그때는 제가 날기세를 하고 찬송가를 한 장 부를 때예요. 지금은 자꾸 저작권 시비가 걸려서요. 찬송가는 저작권에 안 걸려야 되는데 시비가 걸려서 일이 복잡해져서 요즘은 안 하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기가 막혀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그 다음에 후렴이 기가 막혀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늘 부르던 찬송이죠. 아는 찬송이죠.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암임 재발입니다. 재발 아닙니다. 이 양갈래 길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겁 없어요? 암 재발 아닙니다. 이 길로 가야 겁이 없어요. 재발됐는데요. 되게 겁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은 어디를 가든지 겁 없대요. 다시 말하면 재발됐습니다. 그래도 자긴 겁 없대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이 같이만 가주신다면 다윗의 고백과 같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걸 바라진 않아도 그걸로 간다고 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겁낼 것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예수님을 같이 가면 재발되면 재발되는 길을 가는 거지. 뭐 뚫고 가는 거지. 아니면 감사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이지 않고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 들어오더라고요. 병원을 가는데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유치원생 같은 마음으로 갔어요.
뭐 부모가 죽은 장례식에서도 그 뭔지 모르고 장난감 갖고 노는 아이 같은 마음으로 병원을 갔어요. 감사하게도 재발이 아니었어요. 염증이 생겼다가 깔아앉은 것 같습니다. 재발 아닙니다. 제가 세브란스에서 그 진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거기 종양내과 교수예요. 그분은 위암 전문이기 때문에 저를 치료를 안 하는데 그래도 자기 목사가 오니까 걱정돼서 제 옆에 같이 있었어요. 이제 재발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다행히, 아 목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병원에 올 때 많이 불안하셨죠? 그래서 근데 내가 아니 그랬어요. 하여튼 뭔 놈의 집사가 자기 교회 목사 말도 안 믿어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딨냐, 여기 있지. 나도 이상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근데 불안하지 않은 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디든지 겁낼 것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아멘을 했더니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폐암 수술 받는 날, 이제 수술 데려가겠다고 침대가 왔어요. 아내가 잘 받고 오세요. 기도할게. 나도 잘 받고 올게. 하나님한테도 인사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갈 건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수술실은 나 혼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내가 들어가요. 자식이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그래서 두려운데 난 같이 갈 거야. 그렇죠. 하나님 같이 가시지.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더라고요. 난생 처음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냥 잠자리 들어온 사람처럼 진짜로 뭐 마취되기 전부터도 그냥 있다가 하여간 수술 잘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도 너무 잘 됐고 제가 이제 마취해서 깰 때 옆에 있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서 아직도 수술이 안 들어갔나 이제 그럴 정도로 아주 수술이 완벽하게 잘 돼서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립선암 수술하고 그 다음에 갑상선암 수술을 또 했어요. 전립선암은 수술하지 않고 이제 방사선 치료하는 거로 끝을 낼 수 있어서 수술실은 안 들어갔어요. 이 갑상선은 또 수술실에 잡혀 들어갔어요. 가기 전에 아내가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내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려고 그랬더니 같이 갈 건데 하던 생각이 나서 같이 가실 거죠? 그랬어요.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그 세브란스 병원은요, 암병동은 그러니까 참 좋은 게 하루 종일 찬송가가 들려나와요. 건강한 사람은 그 가치와 의미를 몰라요. 암 환자들은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찬송가 소리 들리는 게 은혜가 되고 병 유리마다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우리 같은 암 환자들 힘얻으라고 그 힘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쭉 놨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옆에 있는 글씨 못 보잖아요. 돌려보지 않으면. 그랬더니 친절한 병원이 보라고 여기다 써놨더라고요. 천장에 꼭 눈에 맞춰가지고. 근데 그게 영어 성경으로 쓰여 있었어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좋은 글을 읽을 때 음성 지원이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음성 지원이 된. 그 말씀이 음성 지원이 들리더라고요. 쓰여 있는 글씨인데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음성 지원이 된다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같이 간다 그랬지?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않냐. 그때 제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4년 반 초창기 항암할 때 저는 항암은 어떤 항암하는 사람보다도 힘들게 했어요. 정말 지옥문까지 갔다 온 것 같아요. 아, 그냥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을 만큼 우리 의사가 항암이 힘든데 목사님은 5% 안에 듭니다. 힘든 걸로. 5등 안에 든다고 아주 힘들게 이렇게 했었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최악의 해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지난 5년이 저는 제일 잘 살았던 해예요.
이제 암 수술을, 폐암 수술을 첫날 받고, 이제 올라와서 병실에 땅 두었어요. 베개가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 저한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가 막혀서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저 지금 암 환자입니다. 제가 걸리는 암은 굉장히 안 좋은 암입니다. 폐암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런데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냥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데 깨달았어요. 네가 암에 걸렸으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잘 위로하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순종하기로 했어요. 저는 깨닫고 하면은 손발이 빨라요. 빨리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제가 집회를 만들었어요. 생각했어요. 그게 CMP라는 집회예요. Comfort My People. 그 집회에서 지금 8회까지 했어요.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첫 번 집회하는 날은 거기 한 4,500명 암 환자들이 와 있었는데 그 제가 1등으로 제일 힘든 암 환자였어요. 앉아있을 힘이 없었을 때니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서. 그런데 그거 좀 항암이나 끝나고 힘이 있을 때 하면 어때요? 전 생각나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실려가다 싶을 만큼 설교하기 직전까지 누워있다가 겨우 가서 앉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40분 설교를 했어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아내가 당신 천상 목사네, 다 죽어가더니 올려다 놓으니까 펄펄 뛰네, 그러면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많은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 어떤 암 환자 한 분이 늘 제 집에 오시던 분이신데 제가 기억이 나요. 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가운데 세 분이 오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암투병 하시다가. 근데 딸이 저한테 감사하는 편지를 쓰셨는데 그 마지막에 많이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셨는데 목사님 날기세하고 CMP 집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그냥 잘 이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래도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암의 말기 환자들의 고통이 만만한 게 아닌데 그런 고통이 있는데 천국처럼 지내. 와, 이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셨다. 여러분,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고통을 이겨내고 그런 일을 하다 죽는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기세 하다가, 그러다가 요즘에 에스겔 선교회라는 걸 또 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저도 제법 큰 교회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배당 짓는 돈으로 일부터 했기 때문에 큰 교회 치고도 선교하고 무슨 재단 세우고 일하는 데는 원 없이 돈 써본 사람이거든요. 이제 은퇴해서 다 좋은 시절 끝난 줄로 각오했는데 제가 그때 못지않게 지금 일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일을 몰아주셔요. 제가 60 환갑하는 날 우리 큰아들이 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뭐 유학하는 공부하는 아이가 뭐 올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축하 편지. 조금 아부성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개혁한다고 동학교 시절에 죽다 살았는데 아들은 그게 근사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애 눈에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전성기였습니다. 나도 동의한다. 그때 나도 힘들었지만 좋았지. 50이 되자마자 제가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괜찮았거든요. 아버지는 5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58에 담임 목사 내놓고 그 다음에 재단 만들고 뭐 아프리카 가고 베트남 가고 뭐 이런 탈북자들 공장 세우고 이런 엉뚱한 일을 했는데 그것도 딱 역시 잘 됐거든요. 아버지는 지금이 전성기십니다. 그 다음 말에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는 70대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썼었어요. 저도 정말 기대했거든요. 나는 70이 되면 뭐가 될까? 뭘 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궁금은 뭐가 궁금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홉수라고 그러죠. 69에 덜컥 암에 걸리고 69
회암, 70살, 전립선암, 71살, 갑상선암, 줄줄이 사탄도 아니고 이렇게 알았는데요. 돌이켜보면 저 제법 그래도 잘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글 하나 쓰고 왔어요. 저는 나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를 만으로 얘기 안 해요. 이제 나라가 만으로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만으로 얘기하면 지금 72살 10개월이에요. 아직 73살도 안 됐어요. 두 달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제 나이를 만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 난 74살이다.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74살 된 게 너무 좋아서, 자랑스러워서, 이게 이렇게 건방 떨어져 다니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자빠지고 지옥의 문턱까지 간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꼈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이게 잘 사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은 것도 좋고 뭐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Good to Great라는 책을 썼었죠. 참 좋은 개념인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굿과 그레이트를 이렇게 차등을 주었어요. 돈, 세상,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거는 굿이에요. 그걸 굿해요, 뭐 나쁘다고 뭐 꼭 청빈을 얘기하고 무소유를 얘기하는 일은 그거는 나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가난해도 깨끗하게 사는 건 훌륭한 거지만 가난이 훌륭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난이 뭐고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좋은 차 타고 뭐 조금 좋죠. 근데 그건 굿이에요. 그것도 누릴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좋은데요. 그것이 그레이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을 그레이트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혹 세상적인 것은 굿이 아니고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관계없어요. 왜? 굿의 차원을 넘어선 그레이트를 얻었기 때문에 굿 있으면 좋지. 낫굿, 괜찮아. 그레이트인데. 그게 어디서 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부한데도 찰 줄 알고 비천한데도 찰 줄 안다. 그게 그 말이에요. 나도 돈 좋아. 그 소리예요, 바울이. 나는 부한데 찰 줄 알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도 돈 좋아. 돈 있으면 좋지. 굿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비천한데도 찰 줄 알아. 나 가난 상관없어. 거기서도 난 잘 살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레이트를 알게 됐거든. 가장 고상한 걸 알게 되니까 있으면 좋지. 없으면 상관없어.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이 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있으면 좋지라는 뜻이에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없는 게 뭐가 좋아요? 근데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다. 그레이트한 삶을 하게 하니까 무화과나무 열매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 세상과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는 게 아니에요. 꼭 여기로만 가야 돼요. 팔자가 좋아야 돼요. 운이 좋아야 돼요. 돈 벌어야만 돼요. 이거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일로 가면 좋지. 일로 가도 괜찮아. 난 여기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 다음에 천국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예수 소망교회 교인 여러분들, 전 사업을 하는 사람 모르지만 장사하는 거 힘드시다면요, 올해는 좀 잘하세요. 장사 잘 되는 게 좋지 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린이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아이도 다 그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좀 억울해요. 예수 믿는 돈은 그거보다 뛰어난 거니까. 하나님 구세 말고 그레이트한 복을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주어지는 기회만 일비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잘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예수 믿고 잘 사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의뢰 오는 날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남은 삶을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세월 아끼면서 잘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레이트한 삶, 그래서 세상의 형편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잘 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